강냉이 밥을 제일 잘 먹어요. 여기 먹이라도 좀 줘야죠. 불쌍하잖아요 어린 것이. 염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배설물이 발견된 자리에 먹이를 놓아두는 것뿐. 이렇게 온 산에 먹이를 뿌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고 만다. 이맘때면 이곳 마을 사람들처럼 아저씨도 고로쇠 물을 채취해 내다 팔아야 하는데. 한잔하자. 많이 먹으자. 그래가지고 염소 찾느라 정작 생업은 뒷전인 상황. 괜찮은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괜찮자. 지금 한참 벌어야 되는데.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죠. 지금 염소 빨리 찾아야지. 염소 때문에. 네, 염소 때문에. 남들은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라 하지만 지리산에 봄이 올 때까지, 염소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때까지 몇 번이고 고개를 넘을 작정이란다. 새끼들 생각에 마음이 부쩍 울적해질 때면 아저씨가 항상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. 어디요? 저기 한 대요. 여기. 얘는 형제예요? 네. 정말 정말 말 큰데 봤어. 매 바로 같은 날 이웃에 입양되었던 다른 형제 염소들을 보러 오는 것. 녀석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새끼 염소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본다. 좋겠어요. 어디 지금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. 그 금방에. 아저씨 힘내요. 무정히 시간은 흘러 남매 염소 가출 11번째 아침. 산행인지 고행인지 모를 혼자만의 사투. 오늘도 어김없이 새끼 염소를 찾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됐다. 이거 뭐 녀석들 털끝이라도 봐야 붙드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. 아직도 은매!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. 텅 빈 우리처럼 허한 아저씨 마음. 어떻게 하면 염소들과의 숨바꼭질을 끝낼 수 있을지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했다. 이놈들이 어떤 데를 좋아하고 어디로 갈지를 대충 알고 찾아야지. 그냥 뭐 대변이 있고 족적 있고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. 지금처럼 막연히 배설물의 흔적만을 쫓는 게 아니라 녀석들이 마실 물이 흐르는 곳이나 이 녹차 나무처럼 잎을 뜯어먹기 알맞은 작은 나무들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. 이거 뭐야? 이거는 메토끼. 메토끼의 배털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메토끼를 잡아먹었어요. 또 하루라도 빨리 염소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. 메토끼를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삭, 슬아순이, 담비예요. 아직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새끼들이 살아남기에 이 야생은 냉정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것. 주어지는 사료나 음식을 먹고 적응 기간을 둔 다음에 안심하고 자주 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물 같은 걸 내려서 입구를 봉쇄하고 포획하면 됩니다. 포획들을 놓기에 알맞은 평평한 평지를 찾아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먹이를 두고 염소들이 그 장소를 보금자리로 인식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염소들과의 숨바꼭질은 20알을 넘기고 있었다. 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지리산에서 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다. 어디요? 왔네. 엄마 이리 와. 아저씨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문제의 바로 그 새끼 염소들이다. 사흘 전부터 염소들이 이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.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저씨의 정성이 드디어 통한 것이다. 다행히 두 녀석 다 어디 다친 곳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. 어찌 됐든 내가 못 잡더라도 와서 밥이라도 먹고 보니까는 좋아야 하여튼 멀리 안 가고. 비록 가까이서 만져볼 순 없지만 일단 두 녀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저씨는 더없이 기뻐했다.
이렇게 먹이를 두고 조금 멀리 떨어지자 염소들이 다시 청청 걸음으로 다가